용산구에는 조선 총독부가 최초로 지정한 공원인 한남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지정된 지 79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공원은 조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용산구에서는 한남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한남 근린공원 일단 공원이라는 명칭은 붙어 있습니다. 어떤 곳이고 또 현재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네, 한남 근린공원 부지는요, 한남대교 변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79년 전 최초로 공원 부지로 지정한 곳입니다. 예. 그동안 미군 부지로 사용이 돼 왔는데요. 4년 전에 미군이 나간 이후로는 방치되었습니다. 예. 미군도 나갔겠다. 이 공원 조성이 지연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 한남 근린공원 부지의 전체 면적은 28,197제곱미터입니다. 이 중 95%가 민간 소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선 토지 보상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요, 2년 전 공시지가 기준으로 전체 토지 보상비는 3,6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에 대해 서울시에선 보상비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용산구는 시가 전액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 제시 행전의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 이번에 열린 토론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지난 10일 한남동 주민센터에선 한남 근린공원 조성 방안 발현을 위해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토론회는 서울시와 용산구 관계자를 비롯해 전문가 패널이 참석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구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예컨대 보상비 문제는 나눠서 내는 방안이나 지방세 발행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시와 군은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중에선 참다 못해 모금 운동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였습니다. 일몰제를 앞둔 공원들에 들어갈 막대한 예산이 역시 문제입니다. 비단 이곳만은 아니겠지만 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용산구 한남 근린공원에 대한 이슈 살펴봤습니다.